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물품이 정리돼서 개봉을 해볼게요. 마트에도 공급이 되는 피규어인데 마트가 더 빨리 입고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시리즈가 나왔고 반다이 제품이에요. 두 번째 시리즈인데 전체 4종이고요. 말벌 세트의 두 번째 시리즈예요. 스탠드를 활용할 수가 있는 피규어거든요. 색깔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시리즈는 구입을 못해서 없지만 두 번째 시리즈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개봉을 해봤는데요. 내 봉지에 들어있는 피규어가 들어있고 하나씩 열어볼게요. 리볼텍 말벌이 있었잖아요. 리볼텍 같은 경우는 고가 생물 피규어인데요. 리볼텍 말벌 피규어만큼은 아니지만 잘 구현이 된 도색과 크기예요.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조립을 해야 돼요. 다리 끼우는 구멍이 있고요. 더듬이 같은 경우는 좀 만져주셔야 될 거예요. 구안에 눌려 있어가지고요. 좀 펴줘야 되고요.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상하로 움직일 수 있고요. 이 안에는 침이 있네요. 벌려주면 침이 보여요. 침을 빼줄 수가 있을 텐데요. 리볼텍 말벌처럼 자연스러운 침이 튀어나오는 기믹은 없지만 끌어내리면 헐렁이긴 해요. 이 기믹이 좀 부실하긴 한데 꺼내면 이 안에 침이 이렇게 나오고요. 꽁무니를 닫아줄 수 있습니다. 침 꺼내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이음새 관절은 회전축 관절이 있고요. 축 관절이 있어요. 배에 껴주는 거예요. 이 관절이 조금 뻑뻑하게 끼워질 거예요. 뻑뻑해서 소리가 조금 나죠? 곤충 소리 같아요. 물관절로 스무스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라데이션 도색으로 은은하게 잘 되어 있어요. 다음 봉지에는 다리가 들어있는데요. 네, 새쌍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날개가 있고요. 마지막 봉지에도 날개가 있고요. 한 쌍이 스탠드에 끼울 수 있는 이음새봉. 볼관절을 여기에 끼워주기 전에요. 남은 찌꺼기들 조금 다듬어서 끼워주세요. 관절이 좀 스무스하게 움직이게 돼요. 이런 거 좀 다듬어 주시고요. 품을 나열해 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항상 어떻게 끼워야 되고 그 순서예요. 이 볼의 하단 부분에 L1, 뭐 R1, R2, R3, L1, L2, L3 적혀져 있어요. R1, R2, R3, L1, L2, L3 오른쪽 왼쪽을 순서에 맞게 놓으신 다음에 껴주시면 더 편리하겠죠. 주의하실 거는 이 구멍에 끼울 때 이게 생각보다 뻑뻑해요. 하얗게 뜨기 시작하는데요. 다리에서 볼에 이어진 이 볼관절이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같은 경우는 약간 다듬은 다음에 구멍을 넓히거나 볼관절을 조금 깎아 껴주려고 그래요. 그냥 무턱대고 힘으로만 끼시면은 하얗게 뜨면서 볼이 떨어져 나가버릴 수도 있겠어요. 볼관절을 너무 많이 깎으면 안 되겠죠. 그럼 또 쉽게 빠져버리니까요. 살짝씩만 이런 식으로 깎아가지고 넣어볼 거예요. 관절을 좀 움직이니 가동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서 덜 뻑뻑해졌어요. R1, R2, R3 껴줬고요. 예, 오른쪽과 왼쪽 껴줬고요. 관절은 여기서만 움직이게 돼요. 절지 부분들은 관절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연질로 되어 있어서 관절은 요축에만 있어요. 볼관절로요. 날개를 껴줄 건데요. 끼는 순서는 이 볼 끝에 보면은 R이 써 있고요. 여기 아주 작게 음각으로 파여 있어요. 여기는 L이라고 써져 있고요. 작은 날개에도 똑같이 R, L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오른쪽 날개 첫 부분에 껴주면 되고요. 두 번째 날개 껴주면 됩니다.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힘 조절을 잘해서 끼세요. 이렇게 다 꼈습니다. 밑쪽에 밑에도 이렇게 디테일한 표현을 해줬고요. 크기는 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말벌의 눈을 보시면은요. 요 부분은 클리어 부품으로 따로 처리를 해서요. 그런 거를 표현을 잘 해줬어요.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떼어주고요. 아까 남았던 요 봉 다들 아시겠지만 항상 요 상태에서 그냥 구부리시려면은 관절이 부러질 수 있으니까요. 요거를 이렇게 빼서 올려서 다시 껴주세요. 껴주시고 박아주시고 요 뚜껑은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밑으로 가 있어야 돼요. 결합을 시키시고 밑으로 방향이 되게. 예, 디스플레이 핀은요, 요 상태에서 위쪽에 허리를 조금 구부려준 상태에서 쑤셔 넣으면은 들어갑니다. 이게 성형 자체가 빡빡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하얗게 좀 뜨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껴주세요. 받침대를 끼우게 되면은 멋지게 디스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말벌이 침으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요런 자세의 디스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음 피규어인데요. 또 개봉을 해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내봉지고요. 거의 색깔만 틀린 것 같아요. 얼굴 형태나 색깔이 좀 틀리고요. 구성품이나 크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만들어 볼게요. 거의 똑같은 순서입니다. 두 번째 피규어도 볼에서 사출 찌꺼기 같은 거 튀어나와 있으면 먼저 다듬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에 맞게 오른쪽 왼쪽 정렬을 이 볼 끝에 써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정렬을 시켜주세요. R1부터 R3까지 똑같이 정렬시켜주시고 또 L1, L2, L3 정렬시켜주시고 볼 조인트 밑에 다
품번이 써 있으니까요. 그대로 지켜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얘보다 채도가 높은 노란색이에요. 아차티가 좀 많이 나긴 해요. 조금만 도색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명암 도색도 해주시면은 좀 더 사실감이 있겠죠. R1, R2, R3 정렬, L1, L2, L3 정렬시켜서요. 볼에 끼워주시면 돼요. 예, 똑같이 구멍에다가 끼워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다들 공통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R1 부위가 조금 성형이 뻑뻑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다리는 다 잘 들어가는데 이 볼 조인트가 조금 뻑뻑하니까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날개 똑같이 껴주고요. 한번 해보니 금방 속도가 붙네요. 만드는 방법이 다 똑같고요. 다 완성이 됐는데 비교하면은 얼굴 도색 같은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요. 얼굴이나 이렇게 체형이나 그런 거는 거의 비슷해요. 날개를 접었을 때의 상태인데요. 이쪽 다리가 제조상에서 성형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 다리가 잘 떨어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날개를 접었을 때의 상태. 이렇게 잘 접히고요. 이렇게 잘 펴지고요. 날개를 피거나 접는 상태도 괜찮게 형성화됩니다. 똑같이 허리 부분에 연장 부품 껴주고요. 이렇게 내리면 말벌 독침이 나옵니다. 똑같이 받침대에 껴주고요. 각도나 디스플레이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시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개인의 취향대로 전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말벌입니다. 색들이 다 각자 개성이 있어요. 거의 검은 계통의 색인데요. 색상은 좀 단순한 편인 것 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빨리 조립해 볼게요. R1, R2, R3, L1, L2, L3 그리고 날개 두 쌍 바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요 말벌도 이쪽 성형이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잘 안 껴지는 게 공통적인 말벌들이 다 형상이에요. 요쪽이 조금 더 구멍이 깊었으면 더 잘 껴졌을 텐데 뭔가 구멍이 애매하게 성형이 되어 있어요. 다른 건 다 좋았는데 그런 자그마한 실수 때문에 조금 점수를 깎이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냥 개미 같아요. 개미 같고 악역? 카리스마 있는 그냥 검정 개미. 날개를 껴주면 금방 완성이 되고요. 좀 카리스마가 있는 말벌이 완성이 됐어요. 인기 있는 색은 보통 요 말벌이죠. 전에 1탄도 아마 얘가 제일 프리미엄이 붙었을 거예요. 세 번째 말벌은 자기 다리를 다듬는 포즈로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벌이고요. 색깔들이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시크릿 버전은 어떤 거인지 모르겠네요. 요 말벌도 색깔이 예뻐요. 이게 시크릿이었네요. 시크릿은 딱 봐도 알 수 있게 부품 분할이 더 많이 되어 있어요. 날개가 결합이 될 수 있도록 들어 있고요. 볼관절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볼관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다른 애들이랑 관절 자체가 좀 틀려요. 다른 애들은 다리 하나 자체를 여기다가 그냥 쑤셔넣는 방식인데 얘는 여기다가 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여기에다가 다리를 끼우는 방식이에요. 일반형은 그냥 이렇게 볼관절로만 관절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얘는 관절이 하나 더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도록 관절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헤드가 좀 작죠? 헤드가 좀 더 크고 엉덩이 자체도 사이즈가 틀려요. 엉덩이도 더 크고 크기 자체가 틀리고요. 관절이 좀 더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클리어 파츠도 요건 조금 더 길게 빠졌고요. 요거는 조금 더 짧게 빠졌고 그런 점도 틀리고요. 전체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크기죠. 크기가 더 커진 겁니다. 관절도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하나씩 껴줘 볼게요. R1, R2, R3는 똑같은 방식인데 다리 이쪽에 L1, L2, L3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서 찾아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왼쪽도 L1, L2, L3 관절을 다 심어 봤고요. 턱 밑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턱 이렇게 움직이고요. 날개는 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굳이 왜 여기를 파츠를 나눠서 성형해 줬는지 좀 그거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합쳐주고요. 똑같이 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쑤셔서 껴주면 끝이고요. 뭐 완성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시크릿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벌에 비해서 크기를 보자면 차이가 나고요.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사이즈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시크릿이 멋지긴 하네요. 역시나 받침대는 똑같이 여기 사이에다가 껴주시고 꼽아주시면 디스플레이 모드가 됩니다. 일반과 시크릿이 크기 차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4종을 다 촬영을 해봤고요. 항상 크기 비교에서 빠지면 섭섭한 아르마딜로 도마뱀과 크기 비교 차이를 또 해보겠습니다. 크기는 제일 큰 시크릿과 비교했을 때요.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반다이 말벌 세트 4종을 이렇게 촬영을 해봤고요. 뭐 가성비로는 거의 탑이에요. 반다이 가자폰 생물 시리즈가 요즘 인기가 많은 편이라 빨리 구하지 않으면 품절도 빨리 되는 편이라 성인이며 저학년이며 두루두루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리뷰를 해보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na kill.